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 13. 서기 전 300년경부터 서기 전 200년경까지. 서기 전 298년 개해년 단군 조선 제46대 보을 천황 44년에 북막 추장 이사가 음악을 바치니 상을 내렸습니다. 서기 전 298년에 순자가 탄생하여 서기 전 238년까지 61세를 살았습니다. 서기 전 296년 을축년 단군 조선 제46대 보을 천황 46년에 한계가 수유군을 이끌고 궁궐 침범하니 대장군 고열가가 이병을 일으켜 격파하였습니다. 한계는 선우와 함께 아마도 기자의 후예인 듯합니다. 서기 전 296년에 선우 중산국이 조나라의 무령왕에게 망하였습니다. 서기 전 290년 신민년 단군 조선 번안 제72대 기석 원년에 각주와 군에 명하여 어질고 지혜 있는 자를 추천케 하니 일시에 270명이나 되었습니다. 서기 전 290년부터 서기 전 215년까지 외 제7대 교령왕이 76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289년에 맹자가 84세로 타계하였습니다. 서기 전 288년에 진나라 소양왕이 서제라 칭한 후 포기하고 제나라 민왕이 동제라 칭한 후 포기하였습니다. 서기 전 286년에 송나라가 제, 위, 초나라 등에게 망하였습니다. 서기 전 284년에 아기가 이끄는 한, 위, 조, 연, 진의 연합군이 제나라를 공격하여 대파하였습니다. 서기 전 282년 김효년 단군 조선 제47대 고열가 단군이 백악산의 단군왕검의 묘를 건립하였습니다. 서기 전 282년 김효년 단군 조선 번안 제72대 기석 9년에 번조선왕 기석이 친히 교회에서 밭을 가꾸었습니다. 서기 전 281년경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략하여 만번안을 국경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만번안은 대우수인 지금의 영정아 동쪽이자 폐수인 지금의 나나 서쪽에 있는 고아 지역이나 그 부근이 될 것입니다. 서기 전 278년에 진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여 수도를 점령하였습니다. 서기 전 276년 을유년 단군 조선 번안 제72대 기석 15년에 연나라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습니다. 아직도 왕, 천자를 칭한 연나라는 번조선을 상국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됩니다. 번조선왕 기석은 서기 전 290년부터 서기 전 252년까지 39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272년에 로마가 이탈리아를 통일하였습니다. 서기 전 270년에 진나라가 조나라에 패하였습니다. 서기 전 268년에 단군 조선의 사절이 위나라를 방문하여 위세를 보였습니다. 서기 전 267년에 위나라 공빈 공겸 공자 7세손이 서기 전 268년에 동이 사절이 위나라를 방문하였던 그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때는 주나라 난왕 47년 위나라 안리왕 10년이 되는 해로 홍사서문에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 전 264년부터 서기 전 146년 사이에 포엔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기 전 261년에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였습니다. 서기 전 260년에 진나라가 조나라를 대파하고 포로 40만 명을 생매장하였습니다. 서기 전 260년경 이후에 헬레니즘 문화 전성기가 되었습니다. 서기 전 259년에 후대 진시황이 되는 여부리의 아들 진왕정이 출생하였습니다. 서기 전 255년에 박트리아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서기 전 255년에 진나라 소양왕 52년에 주나라를 멸망시키고 군반을 세웠습니다. 주나라의 왕, 천자가 아닌 군으로 봉한 것이 됩니다. 군반은 서기 전 255년부터 서기 전 249년까지 7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252년 기후년 단군 조선 제47대 고열가 천황 44년에 연나라가 새해 인사를 올렸습니다. 천자국인 연나라가 상국인 단군 조선에 예를 표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249년에 진 양왕이 주나라 군반을 패함으로써 주나라는 서기 전 1122년부터 38대 874년 만에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서기 전 249년부터 진 양왕은
서기전 247년까지 3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전 248년에 파르티아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전 248년 계축년 단군조선 제47대 고열가 천황 48년 10월 개해월 초하루 개묘일 추정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북막 추장 아리당부가 연나라 정벌하자 청했으나 불허하니 이후 조공을 끊었습니다. 서기전 246년에 진왕 정이 즉위하여 서기전 210년까지 합 37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서기전 221년부터는 소위 진시황이 되어 12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전 240년에 진왕 정이 위나라를 멸하고 제후를 봉하였습니다. 서기전 239년 임술년 단군조선 제47대 고열가 천황 57년 4월 을사월 8일에 단군의 종제로 고리국 출신인 해모수가 웅심산에 운거하여 상춘이 남빈을 수도로 삼아 북부열을 시작하였습니다. 서기전 238년 개해년 단군조선 제47대 고열가 천황 58년 3월 병진월 16일에 단군조선 고열가 천황이 30년 고제를 지낸 후 오가회의에서 제위를 내려놓고 다음날 3월 17일 산으로 수도하러 떠났습니다. 이후 6년 동안 오가의 공치가 이어졌습니다. 서기전 238년 개해년 3월 병진월 16일 북부여 제1대 해모수 단군이 하늘에 제를 올리고 연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연호법은 능묘를 지키고 돌보는 법이 됩니다. 서기전 238년 마조선 말기에 단군 고열가가 결국 제위를 버리고 아사달로 들어갔으며 이에 진조선은 오가와 함께 정세에 따라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단군 조선 고열가 천황이 제위를 내놓은 것은 2000년 이상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수가 적어 재정이 달리고 점점 군사력을 키운 제후들이 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기전 237년에 진왕 정이 승상 여부리를 파면시켰습니다. 서기전 233년에 진나라의 한비자가 타계하였습니다. 서기전 232년 기사년 북부여 제1대 해모수 천황 8년에 장단경으로 가서 오가를 설득하여 공화정을 철폐하고 나래를 접수하였습니다. 겨울 10월 을해월에 공양태모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공양태모법은 소위 태교법을 가리킵니다. 서기전 232년 기사년 단군조선 번안 제74대 기비원년에 종실 해모수와 모의하여 단군조선 천황 제위 찬탈을 시도하였습니다. 즉 단군조선 말기가 되어 상국인 진조선은 세수가 달려 힘이 없는 반면에 그동안 제후들은 군사력을 키워 점점 명령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서기전 230년에 진나라가 한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서기전 229년 북부여 제1대 해모수 천황 11년에 북막 추장 산지갱룡이 영주를 습격하여 약탈하고 돌아갔습니다. 서기전 228년에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여 수도 대량을 함락시키고 항복을 받았습니다. 서기전 226년에 진나라가 연나라 수도를 함락하니 이에 연왕이 요동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여기 요동은 대우수인 지금의 영정아 동쪽을 가리키며 연왕이 지금의 북경지역에 들어간 것이 됩니다. 서기전 225년에 진나라가 위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서기전 223년에 진나라가 초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서기전 222년에 진나라가 조나라와 연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서기전 221년에 진나라가 제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전국시대의 육국을 모두 통일하였습니다. 이때 회대지역의 회의 등 사이 등의 단군조선 제후국인 소위 동이족의 나라들도 모두 진나라에 흡수된 것으로 됩니다. 이로써 회의는 서기전 1236년부터 서기전 221년경까지 약 1016년의 역사를 이은 것이 됩니다. 서기전 221년 진왕 정은 진시황이라 칭하였습니다. 서기전 220년 신사년 북부여 제1대 해모수 단군이 백악산 아사달에서 하늘에 제를 올렸습니다. 7월 병신월에 366간의 천안궁을 건립하였습니다. 서기전 219년 개미년 북부여 제1대 해모수 천황 22년의 창해역사 여웅성이 한인 장량과 함께
진시황을 박랑사에서 저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부차를 박살냈습니다. 서기 전 219년에 진시황이 태산에 올라 비석을 세우고 봉선제를 행하였습니다. 서기 전 218년에 제2차 포에니안니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기 전 217년 진시황 때 한나라 회사 출신 서복 이 진시황을 속이고 동남동녀 전문기술자 등 500명과 함께 배를 타고 왜 일본 기이의 부리산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서기 전 215년에 진시황이 몽염을 대장으로 삼아 30만 대군으로 흉노를 치게 하고 감숙성에 임조해서 요동의 요양군에 이르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요양은 대우수의 동쪽, 소요수의 동쪽이라는 지명으로 지금의 영정하 중상류 지역 동쪽에 위치한 땅으로 지금의 장가구 부근이 됩니다. 서기 전 214년부터 서기 전 158년까지 왜 제8대 효원왕이 57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213년에 진나라 승상 이사가 분석행유의 실마리가 되는 글을 올렸고 이에 진시황이 그대로 명령으로 포고하였는데 맏아들 부소가 간암으로 섬서성의 상군으로 귀양 보내어 몽염의 군사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서기 전 212년에 방사 후생과 노생이 진시황을 비방하고 달아나니 진시황이 명하여 혹독한 검문으로 죄를 범한 464명이 검거되어 모두 함양에서 구덩이에 묻혀 죽었습니다. 서기 전 210년에 진시황이 지방을 순시하다가 도중에 사고의 평대에서 죽었습니다. 진시황이 장남 부소를 불러다 즉위시키라고 조서를 내렸으나 이사, 조고 등은 상의하여 진시황의 상을 발표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위조하여 몽염과 결탁하고 있는 부소에게는 자살을 명하고 막내 호해를 즉위시켰습니다. 서기 전 209년부터 서기 전 208년까지 진시황의 막내 호해가 2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209년 임진년 북부여 제1대 해모수 천황 31년에 진승이 기병하고 연제조 백성들 수만 명이 번조선에 귀순하니 상하운장에 살게 하였습니다. 서기 전 209년에 진승이 공자부소와 초나라 장군 항현을 내세워 안희성의 기에서 운거하여 대초라 하고 진승은 스스로 장군이 되고 오광은 도의가 되었습니다. 서기 전 209년 임진년 단군조선 진안 출신 소백님 또는 소백손 이설아벌에서 진안 후진안을 건국하였습니다. 서기 전 208년에 진나라에서 왜 기화한 서북서불이 사망하였습니다. 서기 전 208년에 진승이 부하장가에게 죽고 장가는 진나라에 항복하였습니다. 항량이 초나라 회왕의 손자 심을 찾아 회왕으로 삼았습니다. 항우가 상장 송이를 죽이고 군사를 빼앗고 진나라 군사를 대파하여 상장군이 되었습니다. 진나라 군사가 계속 패하자 조고가 호해의 노여움이 두려워 호해를 죽이고 부소의 아들 공자 자영을 진왕으로 세웠습니다. 서기 전 207년에 진왕 자영이 조고와 그 삼족을 죽였습니다. 폐공 유방이 함양을 치고 장량이 폐공을 따라 서쪽으로 진격하여 폐공이 진나라 군사를 대파하고 함곡관으로 들어가 패상에 이르니 진왕 자영이 나와서 항복함으로써 진나라는 3대 15년 만에 망하였습니다. 서기 전 206년에 유방이 한나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서기 전 202년에 한나라가 진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서기 전 202년 북부여 제1대 해모수 천황 38년에 연왕 노관이 요동의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를 경계로 하였습니다. 이때 북부여의 제후국인 번조선과 한나라, 제후국인 연나라가 국경을 삼은 곳이 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 전 200년에 한나라가 장안으로 천도하였습니다. 서기 전 200년경부터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는 계속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